2시간 뒤에 출국이라 지금 짐을 챙기고 있는데요. 캐리어 작은 걸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일 새벽에 골프를 치기로 해서 골프복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쪽 가방에 파우치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골프 다 치고 나와서 갈아입으러 가고, 이쪽에는 샤워 가운.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학원에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갈때 입을 옷을 따로 빼놓고 이쪽에다가 잠옷이랑 그다음에 다음날 갈아입을 옷하고 밤에 잘때 추울 것 같아서 유탄포 하나 챙기고 또 학원에는 산이니까 패딩도 하나 이렇게 담아놨어요. 또 하루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예약을 했거든요. 약간 교복처럼 입어야 사진이 예쁘다고 그래서 니트 베스트랑 셔츠에 검은색 플리츠, 이거 골프치마인데 사실. 이렇게 챙겼고, 해리포터 망토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넣어갈까 하다가 메쉬백에 일단 넣었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너무 커가지고 부피가 지팡이도 입지 말고. 이쪽 파우치는 충전기 포트랑 수면 안대 같은 거. 여기는 이제 메이크업 할 화장품들. 미스트하고 헤어 앰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목욕할 때쓸 거랑 머리빗, 클렌저, 칫솔하고 렌즈 이런 거랑 이런 화장품 샘플, 뭐 샴푸 샘플, 바디워시 샘플 이거 좀 넉넉하게 챙겼어요. 그리고 저의 안경까지. 부피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많이 머리를 굴렸는데 그래도 뭐가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둘째 날 입으러. 얼추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돌아올 때가 또 걱정이에요. 부피가 분명히 늘어날 거라서, 이렇게 펼치면 엄청 커지는 가방을 하나 챙겨가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예약한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 모자랑 수영복도 챙겨갈 거예요. 이거는 저희 꿀팁인데요. 이 여행 가방용 저울, 전자저울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가 옛날에 외국 공항에서 무게 때문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캐리어를 한번 연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항상 이 저울을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필요한 무게로 세팅하기에 딱 좋아요. 얘는 지금 12kg. 골프백이 9kg니까 23kg 안에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집을 빌려줘 버리면 어떡해? 너무 좋은데? 침대도 두개 있고, 욕실이 대박이에요. 안쪽에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짠! 욕조에서 수영해도 되겠다. 그리고 엄청난 야경. 도쿄타워 불이 꺼져버렸다. 너무 좋은 게스트룸을 언니가 빌려줘가지고, 아깝다, 여기.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밥도 해먹을 수 있게 아예 엄청 잘돼 있어요. 언니가 물이랑 맥주도 넣어놓고 가고. 공항에 내려서 비가 좀 와가지고 야경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아침 거리도 사와야 되고 하니까 편의점을 한번 갔다 올게요. 내일 아침밥. 내일 힘내기 위해서 먹을 비타민하고 에너지 드링크랑 커피랑 유산균, 푸딩하고 아이스크림. 언니 달려! 굿샷!
오늘은 이제 새로운 숙소로 왔는데요. 유리카몸이 여기서 내리니까 호텔이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세면대가 있고, 그래도 소파는 꽤 넓고, 오, 전자레인지도 있네? 잠만 자고 가기에 딱 좋은 그런 방이네요. 또 나가요. 김자로 갑니다. 준비 되기만 기다려. 아, 네. ホットのカモミールティーラテを次にお渡しいたします。제가 좋아하는 언니랑 신주구역에서 같이 점심 먹으려고 지하철 타러 왔어요. 아니, 한국에서 계속 차로 다니다가 얼게 오랜만에 막 걸으니까 다리 터지고. 차로 갔어? 호텔에서 두정거 자리니까 차라리 거기 들렀다 오는 게 낫더라고요. 아, 여기가. 최고다 최고.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또 1박 2일 갈 수 있을 때 얘기해줘요. 다 내면서 비행기 끊고 와야겠다. 아, 진짜 너무 멋있어. 근데 이제 짧은 거리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내 몸인데 왜 내 뭐 뇌에 지시를 안 받냐고.
오에도산. 일로 가래요. 아, 저 어딘지 알아요. 몇 년째? 5년 되거나 4년 넘었나? 안 넘었나? 엊그제 같은데. 아, 그죠. 언니 한국 못 오면 제가 또 올게요. 그래. 공치는데 껴줘요. 아, 피곤해. 아이고, 죽겠네. 어디야, 어디야. 루카스가 이거 과자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러 편의점을 갔다 왔어요. 아니 호텔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오면서 편의점 다 스킵하고 왔는데 세븐일레븐인 걸 깜빡한 거예요. 세븐일레븐 7시에 열고 11시에 닫는 곳. 11시 좀 넘어서 들어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루카스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깍지콩. 이것도 두 봉지 샀어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돼요. 아침 첫 비행기라서 너무 좀 무리한 일정이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부엉이 이렇게 팔목에 앉힐 수 있게 이렇게 생긴 인형이에요. 그래도 해리포터는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완전 재밌었어요.
So I cut off the connection.